왼쪽으로 따라가실 때 이 왼손이 먼저 떨어져 버리면요 몸도 흘러요. 예. 우리가 예전에 이걸 안테나라고 얘기 많이 했는데 이 중심이 공을 치기 전까지는 중심이 있어야 몸이 많이 안 흐릅니다. 예, 이게 많이 불필요하게 많이 흘러버리면은 몸도 흘러요. 예. 아, 안녕하세요. 블루코트에서 레슨하고 있는 정성훈 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따로 뭐 프리토핑 하신다 그래갖고 제가 준비를 하고 왔는데 뭐 어떤 게 궁금하신지. 사실 뭐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모든 운동이라는 게 뭐 정의를 내리자면 정석 폼은 없어요. 어찌됐거나 내가 가장 내 몸에 맞게 가장 좋은 힘과 가장 유연성이 나올 수 있는 폼이 가장 좋긴 한데 이 왼손을 잡고 하실 때 뭐 손바닥이 앞이 좋냐 뭐 앞으로 가냐 뒤로 오는 게 좋냐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뭐 기본적으로 손바닥 모양이 내 쪽으로 온다 하면은 좀 내가 뭐 똑바로 섰을 때 불편하잖아요. 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을 올 때 이거보다는 이게 더 편하다는 생각이에요. 안쪽으로 들어오는 손보다는 손목 자체가 바깥쪽으로 펴지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열 때 몸을 열 때 이렇게 손바닥 면이 바깥쪽으로 보여줘야 몸이 열리는 거죠. 예, 네, 근데 이게 안으로 들어온다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연단 느낌보다 땡기는 느낌도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켓 쥐는 손도 손바닥 면이 뒤로 가는 것처럼 손바닥도 이렇게 해야 열리는 느낌이지 이렇게는 열리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는 손바닥이 앞쪽으로 봐서 열리는 느낌을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 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 하면은 내가 폼을 잡은 다음에 그 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왼손에도 중요하거든요. 왼손을 그냥 뭐 이렇게 공을 치고 난 다음에 왼쪽 가슴에 붙는 분도 계시고 이 왼손을 떨어뜨리는 분도 계시고 그냥 그대로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요거는 좀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왼손도 어차피 이게 힘을 땡겨줘야 오른손이 나가요. 얘가 그리고 제가 잠깐 서서 설명을 드리면은 예, 이 왼손이 이렇게 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펴지잖아요. 그죠? 이 왼손으로 약간 힘을 당겨줘야 이쪽 회전이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겠죠 이렇게. 근데 얘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은 몸에 어떤 회전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고 있는 손도 중요하지만 공을 칠 때 얘가 먼저 약간 먼저 힘을 당겨주면서 떨어져야 얘도 떨어지는 딸려오는 스피드가 빨라지거든요 이렇게. 빨라지죠. 그래서 이 왼손은 제가 생각할 땐 약간 들어갔다 떨어뜨릴 때는 좀 힘있게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힘있게. 예. 뭐 클리어나 뭐 드롭이나 힘을 빼고 하는 동작은 크게 준비가 중요하지 않지만 강한 힘을 받을 때는 왼손을 좀 땡겨주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얘가 떨어지면서 이 몸의 회전이 넘어가거든요. 보시면 여기 멈춰있으면은 좀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얘가 힘을 받아서 들어오는 거죠. 힘을 받아서 들어오는 거죠. 네. 너무 과도하게 막 이렇게 멋있게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너무 과도하게 막 이렇게 멋있게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얘가 먼저 떨어뜨리면서 회전이 된다는 느낌이에요. 네. 하나, 그런 식으로. 이거는 내 중심과 회전 축을 둘 수 있는 거예요. 네. 왼쪽으로 따라가실 때 이 왼손이 먼저 떨어져 버리면요 몸도 흘러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걸 안테나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중심이 공을 치기 전까지는 중심이 있어야 몸이 많이 안 흐릅니다. 예, 이게 많이 불필요하게 많이 흘러버리면은 몸도 흘러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다 됐나요? 예, 다음 시간에도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다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